자, 여러분들 뒤에 빵빵거리는 음악 보이시죠? 젊은 취향에 맞는 라이타니 트레일러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이 가격이 풀 옵션 가격이 여러분들 오디오 장착된 거죠? 네, 오디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시는 냉장고하고 쿨러만 빼고 냉장고하고 두 개만 빼고는 나머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세 개 빼고는 2,930만 원. 여기 보시니 보면 여러분들 게이스대하고 물탱크는 얼마나 정도 돼요? 물탱크는 보통 60리터. 60리터. 호스만 꽂으면 바로 펌프가 자동으로. 60리터면 뭐 적게 쓰면은 3, 4일 쓰고 네. 많이 쓰면은 한 이틀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안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네, 슬라이딩 방식. 슬라이딩 방식이라 안쪽으로 싹 들어가고. 슬라이드 방식. 요거는 근데 면허 1,700km라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보시면은 없는 게 없어요. 이거 딱 갖고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래 이게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타이어 스텝이라고. 타이어 스텝. 이제 높이 올라갔을 때 차다리 아. 할 때 그런 건데 이제 거치대도 가능하시고요. 전자레인지 사용할 수 네. 있게끔 다 되고. 여기에다가 뭐 가스 같은 거. 네, 여기는 이미 전통화 수납함이라고. 수납함이고 가스 같은 거 들어가고. 이건 이제 체어, 의자. 의자 이런 거 있고. 또 여기가 이제 잠자리. 이 챌린저의 이제 메인 취침. 취침. 보시면은 네. 에어컨 다 포함인 네. 거예요? 자, 여러분 다 포함입니다. 에어컨 히터다. 온수난 방. 지금 검은색 히터죠. 어떤 거요? 검은색 네. 히터, 에어컨. 온수 난방까지 밑에 된다고요? 온수 난방은 뭐? 온수 난방 바닥에 네. 네, 저희 보일러처럼 쉽게 얘기하면 스팀팟? 네, 스팀팟. 아, 스팀팟 다 포함해요? 네. 오. 와, 이게 다. 자, 여러분들 이쪽에 이제 샤워 텐트를 쳐갖고 하는데 순간 온수기까지 포함. 순간 온수기, 우와, 이런 것까지 있어.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와, 뜨거운 물 나올 수 있겠다. 대박이네요. 여기 샤워기가 다 있습니다. 샤워기도 안 했네. 우와. 루프레스도 전부 다 포함입니다. 아, 포함도 있는 가격이래요. 네. 짐을 네, 웬만한 짐들은 다 실을 수 있죠. 앞에 태양열. 아, 앞에는 태양열. 앞쪽은 태양열. 태양열까지 포함이네. 와. 이야. 이 타이어 포함? 그럼요. 오, 타이어 포함. 그럼요. 우와. 휠도 포함. 옵션 사항. 자, 여러분들 약간 이제 느낌도 그렇고 약간 거친 남자의 느낌이 나죠, 그렇죠? 쌍남자라면. 근데 이게 쌍남자.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되게. 아, 젊은 친구들. 특히 가서 가오 정도하면. 그렇지. 아, 딱 친구들한테 가면. 가오 네, 잡고. 끌고 가줘야. 네. 얘가 오면 메인이 되는 거지. 아. 다른 애들 친구 치고 다 가고. 얘가 오면 메인이 되는 거지. 선생님. 와, 예. 거칠거칠한 느낌. 거칠어 보이는 게. 거칠어 보이죠. 확실히 거칠거칠. 그렇죠. 이게 저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으로는. 네. 이쪽으로는 굉장히 멋있죠. 네, 멋있죠. 누가 봐도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아 소리가 나고 와 소리가 나고. 단점은? 단점은? 조금 무겁다는 거. 아, 무겁다는 거. 1,700kg. 좀 무겁다는 거. 무겁다. 지금 높이가 전체적인 높이가 몇? 2,100. 2,100. 아, 2,100이니까 2m 20 정도 되는 데는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이 정도면 어떤 차로 끌어야 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차로?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임 차량들. 넥스턴 스포츠? 뭐 그런. 아, 그 정도면 충분한 걸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중 하중 좀 물어봐도 돼요? 적중 하중. 적중 하중? 네. 적중 하중 최대 600km. 최대 600km. 최대 600이래요. 이 차 자체가 그러면 이거 지금 풀 옵션이 1,700kg고. 네, 공차 중량이 보통 1,600에서 1,700kg 정도 하고, 예. 거의 짐을 실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600kg는 다 못 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kg 정도? 캠핑은 아무리 많이 실어도 그렇죠. 200kg? 150kg?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제품 이름이? 라이카니 어드벤처 챌린저. 라이카니 어드벤처 챌린저. 아, 이름도 멋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라이카니 트레일러 확인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제품이랍니다. 이건 2,800만원. 요거는 이제 다른 것들을 레저 스포츠 좋아하시는 배나 낚시 뭐 이런 보드 같은 것들 제트스키 실을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요. 볼까요? 아,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어, 이거 길이 크다. 근데 이게 가격이 싸다. 이거는 카본 모델. 아, 그래서 안에서 취침이 안 되고. 아, 위에 텐트로. 텐트 포함인가? 네. 텐트. 아, 루프탑 텐트 포함입니다. 어, 여기 바 한번 쫙 보여줄까요? 바 한번 봅시다. 와, 멋있어요. 아까랑은 조금 또 다른 분위기. 아, 이것도 이제 파티바 같이. 그래도 아까 그냥 파티 느낌 나네요.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아,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보면은 차 이렇게 또 지금 보트도 올라갔지만은 뭐 이런, 어, 이것도 올라가요? 네. 어, 이 정도. 제트스키 빼면, 제트스키 빼면 이거 올라가. 아, 칠 수 없고. 네. 예, 예. 제트스키 빼면 얘가 올라간답니다.
이거 포함이에요? 그죠. 이건 아니지. 너 거저 먹으려고 그러네. 이것도 똑같이 온수기, 순간 온수기. 넓어. 튼튼하게 밖에 두 개가 되겠다. 순간 온수기는 다 있고. 순간 온수기니까 아까 그거랑 온수기 다 있네. 컴프레셔도 있네요? 야, 나 내가 준대. 이렇게. 어우, 성인 4명이 잘 수 있어. 겁나 넓네. 성인 4명 정도가 잘 수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하면 아이들 셋에 어른 둘도 충분히 쓰고 남을 공간입니다. 간지납니다, 간지나. 나도 딱 풀어보면. 와, 로고 죽이네요. 스티커 붙일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까지 살기 좋네. 한여름 살기 너무 좋겠다. 딱 풀어놓고 여러분들. 어? 그냥 서핑하면서 여기서 파티 즐기고. 어? 서핑 하시는 분들 기가 막히네. 요거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2,400 정도. 요거는 가족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4인 가족 기준. 4인 가족 기준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요리하고 개수대에 딱 좋고 위치가 좋고요. 일단 뭐 개수대 아빠들 용으로 잘 나와 있고 엄마는 발판 쓰면 딱 좋을 것 같고 엄마가 키 작으면 발판 쓰면 될 것 같고. 네. 뭐 제가 키가 180인데 포짝 쓰면 약간 닿네요.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더 올릴 수 있답니다. 아, 더 올릴 수도 있대요. 그리고 루프탑 텐트. 정면은 밝게 되네요. 넓어요. 성인 4명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 이건 뭡니까? 이거는 무시동 히터. 그래요? 무시동 히터. 앞에는 이렇게 됐죠? 우와. 앞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루프탑도 있고, 요 안에도 잠자리가 되어 있어요, 안에. 자. 에어컨 있어.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되고. 히터도 되고. 아늑합니다. 아유, 분위기 죽이네요. 밑에도 잠자리가 있고. 분위기 죽이네요. 아늑합니다. 앞에 본 모습은 이래요, 앞에는. 앞에 보는 모습은, 멋있네요. 대간지나네. 아, 로고 딱 간지나게. 가족이 쓰기 이거 좋다, 여러분들. 가족이 쓰기. 가족이 쓰기. 가족이 쓰기 좋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라이카니 트레일러를 봤는데, 라이카니 트레일러 뭐 내재 활동에 좋은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또 가족이 쓰기 좋은 거, 또 마찬가지 젊은 친구들이 쓰기 좋은 거. 자, 이거 서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저쪽 끝에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가족이 쓰기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 서핑이나 또 내재 활동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이카니 가격은 뭐 3천만 원 이하예요. 예, 요거는 가족이 쓰는 거는 2,400이고 풀옵션 기준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라이카니 트레일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빠밤. 감사합니다.